보조물을 전 대퇴부 중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고관절 쪽과 고관절하고 이 무릎이 그냥 이 자체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놓고 경련이 일어날 쯤 되면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접어주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기시부하고 여기 정지부가 늘어났죠. 이 보조물 때문에. 그래서 늘려놓고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 좌골 조면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게 대퇴 이두예요. 대퇴 이두 마사지. 살짝 구부려서 피면서 저항을 주고요. 가운데. 대퇴 이두하고 외측 강근. 이번에 이제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각을 조절하고. 늘려놓은 상태에서도 합니다. 그대로 놓으면은 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죠? 늘려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약간 돌려서 바깥쪽,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내측, 외회죠? 내회죠? 꼭지점은 여기 좌골 조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외회죠? 내회죠? 너무 이제 이렇게 다리를 그 무릎을 피고 하게 되면 여기 연부조직에 또 손상이 있고 쥐가 날수 있으니까 살짝 구부려 가지고 압을 풀어주고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다시 익스트림하게 스트레칭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돌려서 외측, 돌려서 내측, 돌려서 외측, 외회전. 내회전. 자, 다시 무릎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피고 구부려서 외측, 구부려서 내측.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시부도 스트레칭이 되고 정지부도 스트레칭이 되고 중간은 패트리 사지를 통해서 젖산을 효율적으로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